안녕하세요, 군다터입니다. 앙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대한민국님, 선생님, 올해도 대박나는 한 해 보내세요. 아, 너도? 나도. 야, 나도. 자, 요나 마트님, 이번에 20억번으로 군다터님 의대 후배가 될 것 같은데요. 예과 때랑 본과 때 이급이 많은 편인가요? 지금이랑 군다터님 때랑은 다를 수 있지만요. 히히. 내가 이제 나이를 먹었죠. 전 좀 맞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CMC로 많이 가는 편인가요? 상위 몇 퍼센트면 CMC 가능할까요? 이제 CMC라고 하면은 성모병원 계열을 말하는 거예요. 서울 성모, 의정부 성모, 이런 성모병원 계열을 CMC라고 하거든요. 이 CMC는 보통 다른 학교를 많이 받아줍니다. 제 동기들 중에서도 CMC 간 사람들이 꽤 있어요. 대신 4등급? 3등급 정도는 CMC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6은 맞냐? 라고 하는데 아 자꾸 꼰대별 제 말이야 를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저 때는 말이죠. 전 좀 맞아요. 예과 때 6급 있었습니다. 제가 예과 2학년, 본과 1학년 때쯤 재단이 바뀌었는데 재단이 바뀐 줄 입학한 후배들은 6급이 좀 없었어요. 그게 재단이 바뀌어서 그 애들을 아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의대 교육 과정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실습 위주로 가다 보니까 본과 과목 예과 과목으로 내리고 예과 과목을 다양하게 하면서 끼는 게 의대 평가에 들어가기는 하더라고. 그래서 6급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본과 2-1 6급이 겁나 없었습니다. 한 50명 중에 5명? 6명씩 6급을 당했어요. 학교에서 근데 너무 애들 6급 많이 시키니까 1학기 2학기 평점을 합쳐가지고 평균 내가지고 6급 주냐 안 주냐 했어요. 그래서 이제 1학기 과목으로 6급을 봤던 게 2학기 과목까지 합쳐가지고 6급을 정하니까 교양 과목이 좀 들어가게 되면서 6급을 덜 받게 되었습니다. 뭐 후배들은 자기들이 재단 바뀌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많은 말이기도 같기도 하고. 라식 수술하셨나요? 아, 저는 라섹을 했습니다. 아까 2학년 전체 과목 시험이 있어요. 그 과목 시험을 보고 바로 그날 저녁에 동기랑 가서 라섹 수술을 했습니다. 저는 라섹을 하고 그 누나도 같이 했어요. 그게 이제 그때 같이 하면 할인된다. 아이고! 생체 며칠이에요, 맹개굴림. 아, 저는 놀랍게도 햄버거를 0.8개 먹습니다. 한 개 다 못 먹어요. 댓글 자주 달아주시죠. 고마워요. 우와, 오늘은 더도 잘생겼다. 쌤, 2020년 더도 잘생겨 떡상 되시길. 가자! 전 좀 맞아요. 김민수님, 군다터님은 예비고위 겨울방학 때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알고 싶어요. 혼자 하려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막막하네요. 예비고위. 예비고위가 고1 겨울방학으로 하는 거죠.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수학 공부 열심히 줬었던 것 같은데 학교가 12시 끝나서 9시까지인가 자습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방에 수학학원 제대로 된 게 몇 개 없었어요. 그 와중에 그나마 친구들이 많이 다녔던 학원을 하나 다녀가지고 그때 한 4시, 5시부터인가? 5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들었어요. 1시간 반씩 해서 1시간 반은 수원, 그 당시에 1시간 반은 수원, 그 다음 1시간 반은 수투, 그 다음 1시간 반은 기하 벡터, 이런 식으로 세 과목을 동시에 들어서 아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풀어? 12시까지 학원에 했었고 그 학원에서 내준 수학 숙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수원 한 과목당, 수투 한 과목당, 기백 한 과목당, EBS 한 단원씩 내줬어요. 100문제씩 내줬고 저는 진도 나가셨던 부분 정석을 내재, 유재, 연습 문제 다시 다 풀어보고 숙제까지 전부 다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힘들었어요. 하루에 문제 300문제 정도 풀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도대체 얼마나 내재, 유재, 연습 문제까지 다 풀었다 생각하시면 되게 많이 풀었고 많이 했어요. 영어랑 그러면 국어는 안 했냐?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는 하루 5지문, 국어도 하루 5지문 이렇게 풀었고 과탐은 주말에 인강을 풀어. 제가 올렸던 공부법을 한번 쭉 정중해보시고 거기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 여자가 먼저 고백했나요? 아니, 내가 했지. 의대생 김숙면님, 아 후배님이시네. 어? 안경 보셨다. 앙금! 앙금! 안수빈님, 키, 몸무게, 이상형, 여친, 유무, 인생, 영화, 최애 음악, 인생관, MBTI 유형. 와우. 왜 이렇게 아 막 신상 어디다 팔려는 거 아니죠? 이 뭐? 키는 175 정도 되고 몸무게는 66 정도 됩니다. 이상형은 서로 웃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전 좀 맞아요. 여친 유문 여친 있죠. 인생 드라마 있습니다. 괜찮아 사랑이 하고 인생 영화는 사실 인생 영화라기 그렇고 가장 최근에 본 영화가 보통 인생 영화입니다. 지금은 포드 페라리 노래가 될 수 있겠네요. 최애 음악도 보통 가장 최근 듣는 노래가 최애음악입니다. 창문에 빌었어 되겠네요. 인생관, 예전에는 인생관이 내가 꿈을 이루면 난 다시 누군가의 꿈이 된다 이거였는데 요즘 인생관은 웃으면 살자 이겁니다. MBTI 유형이 ESFP 뭐 자유, 연애인, 황승우님, 학관이 명지병원으로 가긴 하나요? 네, 명지병원으로 갑니다. 제 동기들도 많이 있고 선배들도 많이 계시고요. 인기과 이야기는 나중에 다룰 텐데 하고 싶은 과를 하냐? 그러면 보통 하고 싶은 과를 하려고 가고 몇몇은 성공을 하고 몇몇은 실패를 합니다. 이 새끼한테 20살 후반에 수능을 다시 봐서 의대를 준비해도 문제 없을까요? 문제는 없죠.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대신 할 수 있냐 없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수능이라는 거는 실패하면 그냥 날리는 날이에요.
이 뭐? 퇴화하면 그냥 날리는 연도가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공무원 공부처럼 합격을 했어요. 공부를 성공을 해서. 그러면 바로 직장을 얻잖아요. 근데 수능 공부라는 거는 실패를 하면은 바로 그냥 날리는 거고, 그냥 해를. 성공을 하더라도 바로 다시 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길게 됩니다. 아이고! 달지우님, 댓글 많이 달아주신 분. 재수해서 이번에 20학번으로 의대 진학하게 됐어요. 예과 때 꿀팁 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광주 사람인가요? 말투가 시시. 그나저나 영상 올라가 하셨겠어요. 금다터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상 죄송합니다. 전 좀 맞아요. 예과 때 꿀팁. 연애하세요, 연애. 연애가 제일 남는 것 같습니다. 하고 CC하는 것 조금 그렇고. 광주 사람이신가요? 맞습니다. 김다사님 사랑해요. 너도? 나도. 야 나도. 공보이 vs 카투샤 또는 공익. 선택할 수 있다면 어디로 가실 것인지. 원래는 저도 이제 공익이나 카투샤를 고민하긴 했어요, 실제로. 공익은 근데 신체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 가는 거니까 저는 해당 사항이 없었고, 카투샤 같은 경우에는 고민했어요. 영어 실력도 늘고. 근데 이제 예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성격상 군대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군대도 싫은데 돈도 준대 공보이로 온 거죠. 김김김님, 의대 장학금 따기 쉽나요? 나는 너무 어려웠어요. 어려웠어.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풀어. 이번에 고등학교 진학한 학생입니다. 다른 과목은 항상 최상위권이었고,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풀어도 점수가 잘 나오는 반면에 수학만 열심히 해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의대 지망이라 수학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공부할지 막막하네요. 수학 공부법은 사실 제가 많이 올렸어요. 제가 원래부터 유튜브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과외 학생들이나 학원 학생들이 수학을 너무 어려워하길래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설명을 했고 영상 올렸습니다. 근데 요새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금도터 너 초심이었냐? 왜 공부법 안 올려? 무서워라! 왜 안 올리냐면은 그 이상 가는 공부법이 없다 생각을 해요, 저는. 제 기준으로. 제가 지금 수학 공부를 하지도 않는데 제가 공부법 올린다는 건 거짓말이라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공부법 사기를 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생각을 했고 메모를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올렸고 그 부분에 대한 질문만 받을게요. 와우. 만약에 근데 필요하시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진짜 다 풀어야 된다. 저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를 다 풀었어. 그리고 정석을 5회 이상 풀어라. 정석 5회 이상 풀고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 다 풀고 전부 다 암기하고 복습을 한다면 이 정도면 수학부를 어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수능 수학에 도움이 될 만한 문제집 뭐가 있을까요? 7문제 그리고 수학의 정석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집. 이 뭐? 과탐 수능 대비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수능 과탐 문제집 추천 좀 해주세요. 과탐 수능 문제는 언제부터 대비했냐 이런 게 없죠, 사실은. 과탐이라는 거는 고2부터 바로 시작하잖아요. 그 과목 자체가 수능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1 겨울방학 때 생물1 같은 경우에는 고1 겨울방학 때 시작을 했고 화학1은 너무 못해서 피똥 쌌습니다. 그리고 문제집을 추천해주기보다는 저는 인강이 차라리 나은 것 같고 인강에서 나와 있는 문제집 다 푸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과탐 문제집은 기출문제가 최고겠죠. 오늘도 금닥터를 끊지 못했다. D322. 혹시 수능? 그래. 화장실 볼일 보고 오른손으로 닦나요? 왼손으로 닦나요? 뭐 이게 이제 화장실이라는 게요.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이제 오른손 닦죠. 닦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제 소아과 시술 보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화장실 닦으면은 뒤로 이렇게 쓱 올립니다. 엉덩이가 있으면은 화장지로 쓱 뒤로 올리죠. 애기들을 닦다 보니까 엄마나 아빠들이 앞으로 닦는 경우가 있어요. 똥을 뒤로 닦아줘야 되는데 앞으로 쓱 닦아주는 거예요. 의외로 몇 명 애들이 그거를 습관처럼 이렇게 인식을 해서 그렇게 닦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꼬맹이들이 소변 쪽에 비뇨기 계통 쪽에 감염이 생겨서 오는 거죠. 이 뭐? 대장에 있어야 되는 균들이 뒤로 닦이면은 올라가서 닦이고 사라지는데 앞으로 오다 보니까 습한 곳에서 퍼지는 거예요. 비뇨기 계통에 감염이 생기게 되는데 오른손으로 닦든 왼손으로 닦든 상관없고 무조건 뒤로 닦으셔라. 오늘은 여기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